마르지엘라 시그니처 커피래요. 이 모자가 너무 탐나고 너무 갖고 싶었어요. 무려 35,000원이요. No! 안녕. 오늘은 제 후드티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부었네.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케어를 합니다. 근데 왜 위에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볼륨감. 헤어가 끝이 났습니다. 진의 머리를 했어요. 오, 짠! 목에 터키석이 포인트예요. 후드가 팔부착이 됩니다. 코디도 맞춰왔어요. 오늘의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이제 조명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남자 모델 착장 시안입니다.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남자 모델입니다. 이거는 핑크 컬러예요. 여자 사이즈로만 나왔는데도 남성분이 입었는데 잘 맞네요. 컨셉에 충실. 테무 모자 또 등장. 머리를 바꿉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베스트 컷이라고 생각하셔서 고르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오늘은 한남동에서 마르지엘라 스타일링 클래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한남동에 마르지엘라 또 카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왔을 땐 아직 오픈 전인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그래서 저는 오늘 마르지엘라 조끼 내 얼굴만 보여줘. 탑이 슈즈를 신고 왔습니다. 마르지엘라 안녕하세요. 오. 오늘도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 카페. 시그니처 크림이랑 체리씨 있으시고 샴페인 그리고 커피 라떼도 가능하시고 티는 캐모마일이랑 페퍼민트 있으세요. 시그니처로 부탁드릴게요. 크림 있고 체리씨가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뭐가 더 맛있어요? 크림이 더 맛있어. 그럼 저 크림으로. 커피가 나왔습니다. 마르지엘라 시그니처 커피래요. 휴지에도 요렇게. 오. 여기에는 마르지엘라 스토어 잔디인데 아직 진흙이 있어가지고 다 안 말랐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오, 이쪽에는 제품들 볼 수 있는 매장이 있는데 이런 가방들도 있고 저는 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 너무 귀여워. 지금 입은 착장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런 가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지갑이나 액세서리들. 저도 오늘 마르지엘라 반지를 하고 왔습니다. 가방 쭉 있고 저는 이 모자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땀땀땀. 비엠이라는 작가고 일본에서 모방철인 한국 전통 의상에 많이 쓰이는 천으로. 자, 이제 스타일링 클래스를 들러 왔습니다. 먹을 것도 줘요. 케이터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게 메뉴예요. 저 탐났어. 가방 너무 귀여운데요? 백팩도 되네요. 마르지엘 안경이랑 선글라스들이 쭉 있습니다. 너무 탐나는데? 얘는 약간 캐다이 스타일. 이 가방이 토트로도 되고 숄더로도 되고 백팩으로도 돼요. 남성분들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랑 안경들이 쭉 있는데 저 세 개 샀어요.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발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토트부터 쭉 옷들도 있는데 저거 갖고 싶다. 따뜻할 것 같아. 근데 되게 가볍다 생각보다. 뭔가 이거 좀 약간 튜브 같아. 오, 자켓도 너무 예뻐. 여기도 이렇게 커팅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페인트 칠한 듯한 그런 느낌. 1층에는 이렇게 가방이랑 신발들이 쭉 또 진열돼 있어요. 더블더블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귀엽겠다. 어, 이것도 귀엽다. 어, 이거 아까 스타일링 클래스인데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귀엽다. 내 스타일이야. 여기 완전 포토존인데? 안녕. 해체된 독일군이에요. 또 마르지엘라 향수 좋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요거. 아까 맨 처음에 사진 찍었던 거를 이렇게 인쇄해 주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여기 매장 바로 앞에 무슨 식당이 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스페셜 가츠 모듬인데 무려 35,000원이에요 제가 먹은 돈가스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엄청 토실토실해. 비싼 게 맛있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비싼 게 최고야.
또 오랜만에 어라운드 씨를 만났습니다. 캐롤 또 커버 얘기도 하고 앞으로 영상 어떻게 찍을지 얘기도 할 겸 밥을 먹으려고 또 만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냉동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맛집 있거든요. 저희 만나면 맨날 그것만 먹어요. 삼겹살 최고. 맛있겠죠. 오, 냉삼 3인분을 다 먹고 생우엽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이 삼겹살집이 좋은 이유가요, 잘 안 들러붙고 들러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 긁혀요. 아주 이게 마음에 듭니다. 깔끔해졌죠. 볶음밥에 날차를 추가했어요. 여기 볶음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커버 사진 찍을 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이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 배부르다. 다이소 얘는 좀 조그만해고 저기에 좀 큰 애가 있었어. 얘가 좀 큰 애 아닌가? 110cm면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산타 망토. 근데 어차피 우리 얼굴만 들어갈 거긴 하니까 옷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쬐끄니 흐름이 이거 장식골? 아, 이거? 아, 이렇게 두 개 사볼까? 요거까지 사기로. 후식을 사러 감성커피에 가고 있어요. 감성커피 여기가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캐모마일 티 두 개 해서 5,000원입니다 오, 음성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5,000원짜리라서 1,000원짜리 오너먼트도 달아줄게요. 어차피 이게 트리를 눕기 딸 거라서 테스트로 얼굴을 찍어서 눕기를 다시 트리에 붙여보는 걸로. 목까지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치? 대충 느낌을 보면 약간 이 정도? 너무 작나? 재밌는데? 이렇게 앞머리만 이씨. 아까 그거 같은 질감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봤는데 어? 왜 갑자기 눈 쌓인 것 같은 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거기다가 손 같은 거 넣어서도 많이 연출하잖아. 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오우! 노! 어쨌든 여기다가 흥금쫄쫄이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하는 걸로. 아니 뭐 글자 같은 건 안 나와도 되나? 크리스마스 스트레스를 할까 아니면 더 사람들한테 킹받게 하려고 이걸 좌우로 바꿔서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뭔 말이야 이게. 읽기 어렵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저희 가사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댓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에 아래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저기는 나중에 저희가 황금쫄쫄을 입고 눕기를 따갖고 별을 만들 거예요. 트리를 보면 어차피 크리스마스인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확 들어온다. 좋아 좋아, 스트레스 크리스마스로 가는 걸로. 네, 되게 좋은데? 되게 느낌 있다 이거. 나는 만족해.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이게 좀 더 어글로 끌리겠다. 어떻게 나 올라와야 되는지. 생각보다 약간 이런 B급 감성처럼. B급도 아니고 C급이야 이거. 그럼 이제 우리 쫄쫄이 촬영만 하면 되겠네. 얼굴까지 다 뒤집어 쓸 거지. 그거 입으면 핸드폰 못해. 손까지 다 있어서. 커버 시안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포토샵으로 황금들쫄 입고 찍어서 인간별을 만들 거예요. 이제 집을 갈게요. 안녕. All of you. If you want me to.